아무래도 토종닭 두 마리가 먹성도 좋고 우리 작은 오골계 친구가 조금 치이는 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이고 미안. 네, 안녕하세요. 김홍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학교 선배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꼬쌤으로 출연하게 된 수의사입니다. 네. 그럼 고1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우선 6년차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마트에서 유정란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거를 네. 부화를 하면 진짜 부화가 돼요. 이론적으로는 부화가 가능하죠. 마트에서 그거를 사서 부화를 해볼 건데, 이게 며칠이 걸려요? 지금? 21일. 이번에 부화기에 넣게 될 애들은 알이 3개밖에 안 돼요. 우리 부화기가 작고 이제 집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 병아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그리고 크면서 또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을 정보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닭하고 계란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주세요. 한번 쓰신 거예요? 네, 한번 부어. 아니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네. 유정란을 받아 얼떨결에 애들 때문에. 고를 때 산란 일자가 최대한 가까운 걸로. 아 산란 일자. 네, 1203이라 돼 있지. 아. 이제 12월 3일 포장이 된 거. 오케이. 여기 포장 일자 이거 산란 일자로 위에다 찍혀보네. 그러면 어쨌든 확률을 좀 높이려면 보니까 산란 일자가 최대한 최신인 거 유정란들로 해볼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오골계 토종닭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요 위쪽을 다시 보자면 유정란 아까 말씀은 수정란이죠? 그렇지. 수정란을 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표면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명확하게 링이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손톱 위쪽으로 보이는 흰색 점 같은 거 보이지? 네네. 이게 이제 배자인데 아까랑 모양을 좀 비교해 보면은 좀 다르지. 진짜 깨알만하게 명확하게 이제 자라지가 않았지. 너무 많이 벗네? 맞아요. 그거 봤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지? 안에는 까만 롤러가 시간 단위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이건 이제 전란이라고 해가지고 뒤집어주는 거. 알을 이제 계속 돌려주는 거지. 골고루 잘 자랄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작은 모터들이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란을 시켜볼게. 이렇게 해서 넣고 중간 중간에 어떻게 자라는지는 한 번씩 봐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 그럼 21일 후에. 21일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봅시다. 네. 부화기에 넣은 지 정확히 8일 정도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잘 자라고 있는지를 검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부화기 온도가 38도 정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커가면서 자체적으로 배자에서 온도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위 온도는 좀 낮아지는 게 좋겠죠. 37도 정도로. 그래서 이 계란 표면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 배자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종란들이 병아리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검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검란은 보통 8일령에서 11일령 사이에 한다고 그래요.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제 혈관. 혈관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발육이 일단 된 걸로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덩어리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죠? 일단 1번, 2번, 3번 모두 혈관 발생이 된 건 확인을 했고요. 발육은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원래 18일이 넘어가면 이제부터 이제 발생기라고 해요. 그래서 병아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에 모양을 잘 갖추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생기로 들어가면서 계란 상태가 어떤지 2차 검란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타이밍에 계란의 무게를 한번 재볼 거예요. 그동안의 수분 손실이 어땠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혈관 줄기들은 명확하게 지금 보이진 않고 큰 음영은 져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잡힌 걸로 보이는데 좀 시간을 두고 얘도 이제 부화가 될지는 봐야 되겠네요. 병아리 모양이 쭉 잡혀 있어요. 좀 더 이런 라인이 잘 보이는데 카메라가 잘 보이지. 이렇게 무게를 쟀고 이제 요 부화기에서 3일 동안 더 유지를 시켜줄 건데 요거는
이제 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플라스틱 판을 하나 넣어서 이제 유지를 시켜주게 돼요. 측정한 무게로는 제가 지금부터 수분 손실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계산한 건데 글씨가 좀 별로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이 시기 18일 약 이제 432시간에서 442시간 사이에 측정되는 이 수분 손실률은 이상적인 게 11%에서 12% 사이예요. 11%에서 12% 사이로 딱 이상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난 18일간의 발육 과정은 비교적 잘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사히 잘 부화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면은 리빙박스를 이용해서 유충을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다들 병아리 한 번씩 키워본 적이 있으시죠? 병아리들이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이 죽었을 거예요. 병아리들은 초반 2주 정도까지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온도 환경에 따라서 본인들의 체온이 결정되는데요.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게 이상적인 온도는 34도에서 36도 사이 정도가 돼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습도예요. 습도가 60% 이상이 권장이 되고 습도가 높아질수록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해집니다. 일단 병아리를 옮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초이 사료라고 하는 이제 크럼블 굵은 가루 형태로 만든 사료 준비를 했고요. 옆에 바로 물을 먹을 수 있게 물그릇을 물을 넣어놨어요. 물도 너무 차가운 물은 안 돼요. 마시는 물의 그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맞게 살짝 따뜻하게 한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란들을 부화기에 넣은 지 만 20일하고 8시간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리 들으셨나요? 카메라를 켜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두 병아리가 부화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가 2번 병아리 가장 큰 계란에서 부화한 친구가 실제로 제일 크게 부화했고요. 그 옆이 1번 부화한 지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1번 병아리는 어느 정도 털이 좀 마를 때까지 4시간 정도 지금 기다렸고요. 1번 병아리는 아직 털이 덜 말랐기에 좀 더 있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아리 옮기기 전에 체중을 한번 재고 넣도록 할게요. 3.944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번 계란 58.7g에서 44g 계란 병아리가 부화했습니다. 첫 번째 병아리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육추정으로 들어간 병아리입니다. 지금 한 마리 부화한 친구는 지금 보면은 얼굴하고 발하고 피부가 까매요. 근데 이 친구는 오골계인데 제일 마지막에 부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화한 토종닭 친구 옮기도록 할게요. 친구 먼저 옮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친구 무게는 40g이네요. 그래서
처음에 털이 다 마르기 전까지는 좀 움직임이 거의 없고 좀 몸을 가누기 힘들었는데 털이 마르면서 옆에 있던 1번 치료포처럼 서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오골계 친구도 털이 어느 정도 마르고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서 이 친구도 육추 박스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 신기하게 생겼어요. 발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까맣죠? 얼굴도 까맣고 부리도 피부색이 전체로 까매요. 체중을 재고 체중은 36.1g.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세 마리의 친구들이 주장에 들어왔고요. 지금 사람 신생아처럼 자다 일어나다 자다 일어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안에 온도 정도, 온도나 습도는 양호한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지켜보고 체온이라든지 섭취량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이 마르면서 걷기 시작하고 밥을 잘 먹다 보니까 한 이틀 사이에 부쩍 커진 느낌이고 움직임도 엄청 활발하죠. 지금 온도는 한 33도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애들이 느끼기 온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놀고 있으면 체온이 적절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느 병아리가 건강한 병아리인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선 부리와 코에서 혹시 출혈이나 아니면 상처는 없는지 한번 보고요. 다리에서도 이 부분이 혹시 붉게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상처 같은 게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항문에서 혹시 어떤 지저분하게 엉덩이가 묻어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난항이 정상적으로 잘 흡수가 된 병아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처지거나 너무 들어가 있지 않거나 혹은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잘 모양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그냥 너무 늘어나 있지 않을 정도로만 되면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병아리가 건강하게 반응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는 이렇게 병아리를 등이 땅에 닿게 뒤집어 놓았을 때 2초 안에 잘 일어나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당연히 2초 안에 잘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잘 일어나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병아리의 배꼽이 잘 닫혔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털을 살짝만 젖혀줄게요. 이 배꼽으로 계란의 노른자가 계란의 난황이 병아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당연히 잘 닫혀야지 일로 세균 침투도 안 되고 잘 아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잘 닫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닫혔기 때문에 건강한 병아리고 모양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열려 있거나 이런 병아리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나쁘지 않게 비교적 잘 아문 걸로 보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소호낭이라고 모이를 저장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져봤을 때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위로 쓸면은 손으로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축 박스에 넣고 시간이 좀 6시간, 8시간, 1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소낭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병아리는 물하고 사료를 잘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병아리가 어떤 병아리인지 간단히 신체 검사하는 법을 확인해 봤고요. 이대로 당분간 며칠 동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병아리들이 부화하고 만 8일하고 약 7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 우리 병아리들이 많이 컸죠? 65.3g, 96, 97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첫째 친구 115.34g 정도 더 자랐어요. 조금 전에 이 세 마리의 체중을 측정을 했는데 병아리가 결국 이 시점에서 잘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를 판단을 할 때 이것도 품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 딱 7일형이 되는 시점에서 무게를 쟀을 때 부화 직후에 쟀던 몸무게보다 2배 이상이 나가면은 잘 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마리 다 맨 처음에 쟀던 체중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을 훨씬 넘는 것 같아서 잘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스스로 좀 체온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한 28도에서 30도 정도로 조금 낮춰서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소등하고 20시간은 불을 켜놓는 정도로 해서 유지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고 또 중간중간에 찍어서 영상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